2011년 1회 기사 기출 문제, 약수, 완전수 구하기 기출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7년 1회 출제된 문제와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2007년 1회 완전수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정수의 모든 약수 중에서 자신을 제외한 약수를 모두 합하면 자신과 같아지는 그러한 수를 우리는 완전수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6과 같은 경우가 완전수입니다. 자, 그러면 1부터 4부터죠. 자, 4부터 1000까지의 정수 중에서 자, 이러한 완전수의 개수를 구해서 출력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기존 2007년 문제와 똑같습니다. 자, 조건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순서도 바로 들어갑니다. 자, TC라고 하는 변수의 초기값을 0을 줬어요. TC 변수의 역할을 봤더니 자, 맨 마지막에 프린트 TC값을 출력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4부터 1000까지의 정수 중에서 완전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자, 따라서 TC 변수는 완전수가 나올 때마다 일시 카운트되는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OT 변수를 0을 줬어요. 자, 일반적으로 TOT라고 하면 토탈의 약자를 쓴 거죠. 자, 썸이나 또는 토탈로 뭔가 합계가 구해지겠구나 하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변수명은 뭐 얼마든지 본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L을 구했어요. N을 2로 나눈 중간값을 구했죠. 자, 우리 이거 왜 그런다고 했어요? 완전수를 구할 때 6의 약수를 구한다 그러면 1부터 3까지만 구해보면 된다는 이야기죠. 1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2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4와 5는 6의 약수가 될 수 없습니다. 10의 약수를 구하라 그러면 1부터 5까지만 나눠보면 되죠. 1, 2, 3, 4, 5까지만 나눠보면 됩니다. 그 이상 갈 필요 없어요. 6이나 7이나 8이나 9는 약수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완전수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약수의 합계이기 때문에 절반까지만 돌려주면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L을 구해줬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N을 2로 나눴다는 이야기는 1번에 들어갈 정답이 뭘까요? N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아하. 자, 따라서 1번 정답이 N이 되면서, 자, N은 1회 전에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4가 완전수인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4를 2로 나누어서, 자, 그러면 L 값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죠. 그러면 이때 S 값은 1부터 어디까지 갈까요? 중간까지만 가면 되죠? 그 중간 값이 L이니까 2부터 L까지 가면 되는 거죠, 1부터. 자, 그러면 S 변수는 1부터 L까지 가니까 1부터 2까지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N이 완전수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4를 1로 나누어 보고 4를 2로 나누어 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4를 1로 나눈 나머지 값 R을 구해서 R이 0이냐 물어야 되겠죠. 만약에 R이 0인 경우는 약수니까 그걸 어디다 누적합니까? TOT 변수에 누적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TOT는 TOT의 그때의 S값을 누적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TOT 변수에는 4를 1로 나누면 나눠 떨어져서 나머지가 0이 되니까, 자, S라는 값 1이 TOT에 누적되겠죠. 그리고 S값은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4를 2로 나눈 나머지 값도 R은 0이 되니까 또다시 TOT 변수에 누적돼서 2가 누적되니까 TOT 변수에 3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반복문이 끝나고 내려왔을 때 N과 TOT가 같으냐? N은 4고 TOT는 3입니다. 따라서 N과 TOT가 같지 않으니까 건너뛰는 거죠. 만약에 N과 TOT가 같다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TC를 1 증가시켜야 되겠죠. 1 카운트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TC는 TC 플러스 1이 되겠죠. 정답 다 찾았네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1번 정답은 N이 되겠고요. 자, 2번 정답은 L이 되겠죠. 자, L 가운데 값을 구해서 S를 1부터 1까지 돌려주면서, 자, 그 나머지 R이 0인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1번은 N이 되겠고요. 자, 3번 정답은 R이 되겠죠. 나머지 값이 0이냐? 자, 만약에 S가 됐다면 토탈 변수에 그때 S값을 누적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TOT는 TOT 플러스 S. 자, 다 구해준 다음에 나왔을 때 N과 TOT가 같다면 그러면 완전수니까 TC를 1 카운트합니다. 자, 정답 다 찾았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순서도 전체적으로 분석해봅니다. 자, N값이 4에서부터 시작되죠. 4가 완전수인지, 그 다음 5가 완전수인지, 6이 완전수인지, 이렇게 증가해서 N값은 1000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야 4부터 1000까지의 완전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N값이 6이 됐을 때를 보죠. 자, N값이 6이 됐다라고 하면 토탈 변수는 0이 초입값이 되고, 자, L 변수는 얼마가 됩니까? 6의 절반 3이 되겠죠. 따라서 S 변수는 1부터 L까지 가니까 1, 2, 3이 되겠죠. 그죠? 자, 1회 전 S가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N을 S로 나누면 6을 1로 나누죠. 6을 1로 나누어서 R값 구하면 0이니까 자, TOT 변수에 S를 누적합니다. 자, 따라서 TOT 변수에는 0이 있었는데 자, 1이 약수니까 1이 누적돼서 TOT 변수값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S값은 L까지 가니까 S는 3까지 가야 돼요. 자, 이번엔 S가 2가 됐어요. 6을 2로 나누겠죠. N을 S로. 6을 2로 나눠서 나머지 구했더니 0입니다. R이 0이냐? Yes로 내려오죠. 자, 2는 6의 악수니까 그때의 S값이 토탈에 누적되니까 자, S값 2가 토탈에 누적돼서 자, 토탈값은 3이 되죠. 자, 계속 갑니다. S값이 3까지 가야 되겠죠? 이번에 S가 3이에요. 그러면 6을 3으로 나눈 나머지 값 0이죠? 자, 따라서 R이 0이냐? S가 되면 3도 6의 약수니까 토탈에 누적되면 토탈값은 6이 됩니다. 자, S가 여기까지 왔죠? L까지? 자, 따라서 끝났어요. 그러면 N과 토탈이 같으냐? 그렇죠. N은 6이고 토탈도 6이 됐어요. 따라서 같기 때문에 완전수죠. 완전수니까 TC는 TC 플러스 1이 돼서 자, 지금까지 완전수의 개수는 1개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알고리즘입니다. 기존 기출 문제 뭐 거의 변함 없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